알쏭달쏭 보험, 오늘의 주제는요. 치매보험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실속 있는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람들이 암보다도 무서워하는 병이요. 치매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만큼 미리미리 대비해도 정말 중요한 게 이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치매보험이 필요한 이유 먼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은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 꼭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요즘 중년층 여성분들 중에 치매보험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치매보험에 많이 가입들 하셨습니다. 그만큼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급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치매 등 누구나 치매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50년 치매 환자 예상은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71%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2050년에 치매 환자의 예상수가 와 300만 명, 너무너무 큰 숫자인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은 아무래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제 치매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사실 고액의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도 제발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정말 피해가고 싶은 질병 1순위가 치매인데요. 치매는 본인 스스로도 정말 힘들지만 주변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큰 질병입니다. 여기에 진료비와 요양비까지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 질병이죠. 우리가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치매보험은 경도 치매, 중증도 치매,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진단비를 받고 중증 치매 생활비를 매월 또는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식의 보험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진단비만 지급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보험의 진단금 지급 기준이 CDR 척도 점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CDR 척도란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기능 검사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CDR 척도는 0점부터 5점까지 7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치매보험이 CDR 척도 1점부터 경도 치매 진단비가 2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나오고 있고 CDR 척도 2점인 중증도 치매 진단비 그리고 3점 이상 중증 치매 진단비와 생활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대표적인 치매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진료비에 요양비까지 더하면 사실 가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치매라는 그 질병이 피해가고 싶은 하나의 병 중에 1위다라고 할 만큼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진단금의 지급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앞서서도 들어보셨죠? 바로 CDR 척도입니다. 여기 점수로 좀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경도 치매의 경우에는 CDR 척도가 1점부터 진단비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요, 선생님. 0점이나 0.5점은 이 진단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CDR 척도 0점은 가벼운 건망증,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고 0.5점은 경미한 건망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치매라기보다 경도 인지장애라는 약간의 정신장애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치매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고 또 노화에 의한 인지지능 세태는 해당 연령의 정상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정도인 경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치매의 전임 증상 단계로 보기 때문에 치매라는 질병으로 보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와, 치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또 피해를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잘 좀 파악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혹시 보셨나요? 네,
네, 거기에 여주인공이 사실 알츠하이머병을 앓았잖아요. 그 손예진 배우님이.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빠르게 이 병에 걸려서 진행이 정말 급속도로 가더라고요. 실제로도 이 병이 그렇게 진행 상태가 빠른가요? 우리가 보통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치매 환자들을 보시게 되면 일상생활을 도저히 혼자서 할수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CDR 척도 3점 이상 중증 치매 환자로 대부분 많은 그런 설정들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 계신 분들도 중증 이상 치매 환자분들입니다. 60세 이상 치매 인구수가 81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81만 명 모두가 중증 치매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하겠죠. MC님, 그렇다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중증 치매가 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실 것 같나요? 저는 1년 이내에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대략적으로 경도 치매에서 중증 치매가 되기까지는 짧게는 4년에서 5년, 길게는 7년에서 8년, 이렇게 긴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선생님? 네. 네,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설명을 좀해 주실까요? 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경도 치매 환자 수가 눈에 띄게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중증 이상 치매 환자 수가 가장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아주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을 하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이 낯설어지기 시작하고 단골집 가는 길이 기억나지 않는 등의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가스불, 조명, 난방기구 등을 끄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또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이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건값을 계산하지 못한다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는 등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면 매우 위험하겠죠. 그러겠네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뭐, 보다시피 경도 치매 환자 수가 좀 눈에 띄게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뭐, 물건값도 계산도 못하고 횡단보도도 혼자 못 건너고 특히나 가스불을 내가 껐나 켰나 이것도 깜빡깜빡하게 되신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정말 동반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네, 치매는 2차 사고 발생이 매우 큰 질병이어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항상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초기 치매부터 보장이 되는 치매 보험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이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경도 치매 시 진단비가 200에서 뭐 400까지 나올 정도로 나온다던데, 중증 치매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게 사실 진단비가 너무 좀 작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선생님, 이거 좀 너무 작은 비용 아닌가요? 네, 매우 200 경도 치매에서부터 수년이 걸리는데 2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도 치매부터 제가 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간병인도 지원이 되고 치매 시설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MC님 바꾸시겠어요? 그렇죠. 바꾸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라면은 바꾸실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바꾸죠. 바꾸죠. 저도 바꿉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바꾸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1세대 뭐 치매 보험, 2세대 치매 보험, 보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요. 특징까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중증 치매가 되기 전 진단비가 200만 4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1세대 치매 보험이 장애 분류표로 중증 이상 치매에서 진단비만 나왔다면 지금은 대표적인 치매 보험인 2세대 치매 보험인 경우 중증 이상일 때 생활비가 매달 지급되는 형식의 보험이죠. 그리고 새로 등장한 3세대 치매 보험은
경도 이상 치매부터 재갈급여 서비스나 치매 입원 시 그리고 치매 간병이까지 그리고 중증 생활비까지 모두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경도 치매부터 생활비를 받으며 치매 케어 서비스를 받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겠습니다. 정말 치매 케어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봐서 또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꿀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새로 등장한 또 3세대 치매 보험의 경우에는요. 경도 치매부터 생활비가 나온다라고 하던데 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보험을 내시는 분은 좀 보험료가 좀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보험료가 좀 너무 비싼가요, 이건? 경도 치매부터 재갈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간병인 지원도 되고 치매시설 입원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금액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정확하진 않지만 기존의 치매보험의 보험료와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치매보험은 경도 치매, 즉 CDR 척도 1점 진단을 받아도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 경과를 보고 확인을 하고 진단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지금 치매보험은 경과 기간을 보지 않고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이렇게 초기 치매를 튼튼하게 보장해주는 보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셔서 보험 증권을 열어 내 보험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시고 증권을 봐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문의를 남겨주세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치매보험에서는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죠. 꼭 해야 하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겁니다. NCP님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치매가 걸렸을 때 내가 보험료를 냈잖아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 3자 대리인 서비스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치매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기보다 내 가족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를 꼭 하셔야 합니다. 치매 보험은 내가 가입을 했지만 내가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바꾸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이거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문의를 하셔가지고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보험 가입하실 때요, 여러분들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빼놓지 마시고요. 꼭 이것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정대리인, 선생님 가족들만 이거 가능한 건가요? 지정대리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또는 삼촌 이내의 친족으로 치매로 진단, 입원, 수술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보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내가 치매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 제3자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정 대리 청구를 하실 때 대상은 배우자나 삼촌 이내의 친족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명하게 미리 치매를 대비해서 보험을 좀 가입해 놨는데 기억 상실로 청구를 좀 못 하게 되면 정말 큰 손해잖아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끝으로요. 체크해야 될 부분들 혹시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치매보험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첫 번째, 경도 치매부터 생활비가 지급되는 보험인지 아닌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입한 치매보험이 재가급여 서비스나 간병인 지원, 치매 입원비가 보장이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중증 치매까지도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치매보험 체크리스트 크게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여러분들 반가운 시간으로 넘어가서 또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이 왔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3613번님의 사연입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해야 겠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요, 저렴한 치매보험이 있었습니다. 만기가 80세였는데 이거 가입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또 문의를 주셨어요. 선생님, 만기는 80세입니다. 가입 가능할까요?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큰 질병이기 때문에 80세 이후에 치매에 대한 질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80세 이후 보장이 좋습니다. 치매 보험은 대부분 90세 혹은 100세 또는 종신까지 보장이 가능한 것을 가입을 추천을 드리고 또 보험료가 너무 저렴하다라고 하면 의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 치매 진단 시에만 진단금이 지급되는 보험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중증 아까 얘기하셨다 말했다시피 중증 치매 환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매 증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려면 경증 치매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네, 발생 위험이 큰 질병에 따라서 80세 이후 보장이 중요하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글을 남겨주셨을까요? 7973번님의 사연이네요.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언제부터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선생님, 치매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언제부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입하시고 나서부터 1년 또는 2년 후부터 보장을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90일 이상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CDR 척도 1.1을 얘기를 드렸는데 1점을 진단을 받으시고 90일 이후 시점에 0.5점으로 내려가 있으면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CDR 척도 1점을 받고 또 경과 시간을 보고 진단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없이 최초 진단 시 치매 보험금이 지급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걸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